안녕하세요, 센축 용스TV 캡큐아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 새벽 얼티밋 에디션 LAXS로 라스키를 타게 된 EA 스포츠 FC24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름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은 변화를 맞은 FIFA 시리즈인 만큼 사도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미나게 함께 달려! 봅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기릿. 자, 그럼 가장 첫 번째로 FC24는 어떤 게임인가요? EA 스포츠와 FIFA 간의 어떠한 트러블로 인해서 FIFA라는 이름과 브랜드를 버리고 EA 스포츠 FC24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런칭된 축구 게임인데요.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질 것보다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 FIFA 시리즈의 이름만 바뀐 새로운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쉬울 듯합니다. PS5, PS4, PC, 엑식, 엑시스, 엑스박스 1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에서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네요. 그럼 전작인 FIFA 23과 비교해서 그래픽은 어떤가요? 저는 FC24 출시되기 바로 직전까지 FIFA 23을 즐기다가 왔는데요. 그래픽 자체가 뭐 아주 스펙타클하게 완전 확 바뀌어가지고 와우 개쩔어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냥 느낌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해요. 근데 살짝 해상도가 더 올라갔는지 조금 더 밝게 빛나는 아주 살짝 더 좋아졌나 싶긴 한데 그냥 딱 처음 봤을 때 엄청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UI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FIFA 23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딱 왼쪽 상단에 모드들이 표기가 되어서 조금 더 보기 좋아진 듯합니다. FIFA 23 처음에 커리어 모드랑 신성 경기 그리고 얼티밋 모드 찾는 거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이건 확실히 조금 더 편해진 느낌이에요잉? 움직임은 조금 어떤가요? 이건 조금 체감상 크게 느껴지긴 했는데 훨씬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특히나 오버롤 60에서 70대 선수들의 움직임이 예전처럼 막 강목처럼 딱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물론 드리블 치는 기술이라든지 드리블 성공 여부 그리고 슈팅 속도 등의 세부 능력치 차이는 있겠지만 움직임 자체는 괜찮았던 듯 해요. 뭐뿐만 아니라 드리블 모션도 달리기 포즈도 몸싸움 같은 것도 조금 더 리얼하게 하는 것 같고 움직임 자체는 은근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스케이트 타는 듯한 모션은 여전한가요? 저는 위닝을 하다가 FIFA 20대부터 FIFA로 넘어왔는데 사실 스케이트 모션에 관해서는 큰 불편함이라던가 이런 걸 느끼지는 못했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게임을 즐기는 편이었다 보니까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나 스케이팅 모션에 관해서는 크게 눈에 띄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라이브 중에 몇몇 분들께서 스케이팅은 여전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 그건 여전한가 보더군요. 하이퍼모션 V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FIFA 23에서 처음으로 적용했던 하이퍼모션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해야 되나? 암튼 그걸 조금 향상해가지고 하이퍼모션 V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180개가 넘는 프로 남녀 축구 경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선수들의 동작을 캡처하고 반영해서 조금 더 그 선수만의 실질적인 동적 움직임을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달릴 때 포즈라던가 헤딩 혹은 슈팅 동작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뭐 사실 저한테 하이퍼모션이라는 건 단 골 넣고 나면 리플레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한 선수의 팬이라면 그 선수만의 특징을 잘 살려주는 기술이라서 좋은 기술인 것 같긴 하네요잉. 그럼 FC24에는 어떤 모드가 있나요? 우선 FIFA 23에 있던 모드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수나 감독을 키우는 커리어 모드, 풋살 축구 게임인 볼타 모드, 자신만의 팀을 만들어 키우는 얼티밋 모드, 선수 하나를 선택해 나만의 클럽을 만드는 프로 모드, 그리고 가볍게 친선전을 즐길 수 있는 친선 모드 등 기본적인 게임 모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이번에 커리어 모드가 감독, 선수 모드 둘을 아예 분리해서 새롭게 나눠두었네요잉. 선수 커리어 모드는 무엇인가요? 일단 선수 커리어 모드는 쉽게 말해서 선수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선수의 커리어를 키워나가는 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상상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선수 한 명을 지정해서 키워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FIFA 23과 비교해서 이번 선수 커리어 모드에는 다양한 변화가 새롭게 눈에 띄는데요. 바로 선수 에이전트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꿈의 클럽을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부리그의 선수를 선택했을 때 맨시티라는 빅클럽을 가기 위해 달성해야 될 목표들을 제시해준다 뭐 이런 느낌 말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럽들로부터 들어오는 J를 우리에게 추천해주기도 하며 해당 클럽과의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도 합니다. 에이전트 시스템은 아주 훌륭한 듯. 또 뿐만 아니라 커리어 모드 카메라 앵글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거 원거리 중계 시점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내 캐릭터가 공을 잡고 활약하는 그 시점에서는 카메라 앵글이 조금 더 줌인이 되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는 뭐 그런 식의 시스템
시스템인데요. 요건 조금 상코만이 신기합니다. 그럼 감독 커리어 모드는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이건 아마 예전에 커리어 모드 안에서 감독이랑 선수랑 따로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감독 모드를 아예 새로운 컨텐츠로 빼버린 듯합니다. 아마 FM을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 감독 커리어 모드를 한번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술, 경기 전 준비, 이적 시장, 코치 임명, 선수 훈련 등등 다양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나의 팀을 점점 더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FC24에서 가장 많이 할 듯한 모드예요. 암튼 터치라인에서 감독 시점으로 경기를 바라볼 수도 있고 카메라 앵글을 바꿔나가면서 원하는 시점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시시때때로 전술을 변경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보다가 관전 모드가 답답하고 경기가 안 풀리면 바로 여러분이 직접 컨트롤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FC24에서는 선수, 감독 커리어 모두 둘 다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버스 트로피 퍼레이드 아니면 시상식들을 직접 연출로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성공의 그 달달한 맛을 직접 느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혹시 얼티밋 모드는 혼성 축구팀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마 FIFA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도 얼티밋 모드를 즐겨버리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얼티밋 모드에서는 여자 선수도 함께 스쿼드에 장착해서 경기 장비를 함께 누비게 됩니다. 아 근데 이거 뭔가 좀 이색적이더군요. 여자 선수들 오버롤은 어떻게 조정이 되었나요? 이 부분이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엄청나게 상향 조정이 되어서 남성 선수들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 뭐 어찌 보면 남성 선수들보다 훨씬 좋은 스탯을 장착하고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당황스럽긴 한데 예를 들어서 소니보다 오버롤이 높은 여자 선수가 있어가지고 달리기가 더 빠르고 슈팅을 더 잘 때리고 드리블 능력이 더 좋고 뭐 암튼 꽤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얼티밋 모드 선수 카드 강의도 여자 선수가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때문에 진짜 개빡치는데요. 안 그래도 FIFA 카드 강 확률이 개 극악인데 거기다가 여기저기에다가 폭탄을 심어놔가지고 더욱더 최악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번 시즌은 얼티밋 모드를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얼티밋 혜택으로 주는 4500포인트를 다 카드 강을 해버렸는데 여자 선수가 거의 절반 이상은 나온 것 같고 기다렸던 워크아웃은 하나가 나오질 않더군요. 근데 뭐 이건 제가 운이 없는 것일 수도 있기에 아 근데 잉글 랜드, 맨유, 레프트백은 당연히 루크쇼 아니야? 아 진짜 씨. 그럼 얼티밋 모드에서 조직력은 어떻게 맞추나요? 이건 FIFA 23이랑 똑같습니다. 국가, 리그, 팀 이렇게 3개에서 맞춰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명이 선수이니까 조직력은 33이 풀케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다행히도 케미의 성별은 빠져있습니다. FIFA 23에 남아있는 포인트 잔액을 FC24로 이전이 되나요? 네, 좀 깜짝 놀랐는데 이건 가능하더군요. 뭐 그래서 FIFA 23에 남아있는 잔액이 조금이지만 이전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듀얼센스 적용은 되나요? 네, 됩니다. 뭐 이거 FIFA 그전 시리즈랑 비슷한데요. 근데 뭐 결국 이거 FIFA 오래 하다 보면 다들 듀얼센스 꺼버리고 하시죠잉? 버그는 없나요? 있긴 있습니다. 뭐 얼티밋 모드 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에러가 발생해서 튕겨버리더군요. 뭐 물론 그 경기는 몰수패가 되었습니다. 빌어먹을. 게임은 재밌나요? FIFA는 아무리 욕을 하고 쌍욕을 해도 일단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얼티밋 모드는 살짝 좀 어색해서 하기가 싫어지는 느낌이긴 하더군요. 물론 혼성팀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남자 선수들로만 스쿼드를 구성해도 되긴 하지만 오버롤이 여자 선수가 워낙 높아서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없게 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성팀으로 경기를 하는 게 뭔가 동네 마을 운동의 한마당 같기도 하고 조금 이질적이긴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 저는 얼티밋은 거르고 커리어 모드만 레스크리트 하겠습니다. BGM은 어떤가요? FIFA는 BGM이 일단 타이틀 메인 화면 등에서 대기 타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솔직히 좀 별로입니다. FIFA 22인가? 21인가? 그때가 음악은 제일 좋았던 듯? 난이도는 어떤가요? 일단 얼티밋 모드에서 비교해보면 살짝 올라간 뭐 그런 느낌이었던 듯합니다. 아무래도 움직임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선수가 개판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AI 실력이 높아진 느낌이긴 해요. 근데 사실 작년에도 FIFA 23 처음 나올 때 와 개어렵다. 이거 스쿼드 배틀 전설 난이도 어떻게 이기냐? 막 이랬는데 결국 스쿼드 맞추고 나면 전설도 그냥 이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무엇보다 스쿼드를 맞추고 갑시다. 아 근데 커리어 모드는 스쿼드 빠를 안 타는 모드니까 이거 기준으로 확실히 AI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월드클래스 기준으로 상대편 공격진이 돌파를 잘 못했었는데 FC24에서는 월드클래스 난이도에서 우리 수비수 애들이 슝슝 뚫려 덜덜. 반자동 오프사이드가 적용이 되나요? 네 이건 저도 몰랐는데 게임하다 보니까 반자동 오프사이드가 있더군요.
친선 경기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라이센스가 있네요. 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FIFA에서는 한국 국가대표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선 경기에서 한국 국대는 뽑을 수가 없어요. 한국 선수들 페이스온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김민재 선수는 페이스온이 적용이 안 된 듯하고 소리는 뭔가 살짝 좀 더 늙었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강인이 같은 경우는 와우 얼굴 진짜 제대로다가 똑같이 박아두었는데요. 아 혹시나 다른 선수들 페이스온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잉. 그럼 FC24 일반판과 얼티밋 에디션 차이가 뭔가요? 우선 일반판과 얼티밋 차이는 가장 큰 거가 두 개인데요. 얼티밋 모드에서 카드깡을 할 수 있는 유료 화폐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7일 얼리 액세스를 통해 좀 더 빠르게 FC24를 즐겨볼 수 있다. 이거 두 개인 듯합니다. 물론 기타 잡다구리한 아이템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냥 저거 두 개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잉. 가격은 얼마인가요? 일반판 기준 83,000원, 얼티밋 기준 123,900원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덜덜덜덜. 할인은 언제쯤 할까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몇 년치 자료를 싹싹 긁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얼티밋 에디션은 출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바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 후에 블랙프라이데이 혹은 블랙프라이데이 바로 다음 세일 때쯤에 일반판 할인이 들어가네요. 근데 과연 올해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험판도 있네요. 네, 체험판도 있습니다. 단 EA플레이 가입하신 분들 한정으로 10시간 체험판을 제공해 주는데요. 참고하셔야 할 점, 플스판 기준 체험판에서는 한글 지원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정식판에는 한글 나와요잉.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나요? 네, 일단 지원하긴 하는데 세대별로 따로 지원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스5, 엑시엑, 엑시스, PC 이렇게 차세대끼리 지원을 해주고 또한 플스4, 엑스박스 1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스위치 유저분들은 스위치 유저분들끼리만 만날 수 있다는 건 참고를 부탁해요. 언제 정식 오픈인가요? 9월 29일 정식 오픈입니다. 얼티밋 에디션 구매하신 분들은 일주일 얼리 액세스라서 22일 00시부터 이미 오픈해서 달리고 계시죠잉? FIFA23과 크게 다른 점은 뭐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그래픽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만 살짝 해상도가 더 높아진 느낌이라서 좀 더 밝고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 듯하다. 움직임은 확실히 좀 더 부드러워지고 슈팅 모션이나 몸싸움 등에서 FIFA23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스케이팅 타는 건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듯하다. 선수 감독 커리어 모드에 다양한 컨텐츠가 추가되어서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듯하다. 얼티밋 모드에 혼성팀이 추가되어 내 머리가 혼란스럽다. 뭐 이 정도가 가장 큰 차이일 듯하네요. 그럼 정가 주고 살까? 말까? 자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얼티밋 모드를 즐기기 때문에 매년 얼티밋 에디션으로 예구를 받고 구매하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FIFA가 바뀐 게 있든 없든 평가가 좋든 말든 그냥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 역시 얼티밋 모드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원하는 선수를 뽑기 위한 확률이 더욱더 극악스러운 것 같아서 저처럼 약간 라이트하게 얼티모드 하실 분들이라면 굳이 얼티밋판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은근히 커리어 모드는 꽤 기대가 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할인을 기다리기 싫다면 일반판 정도라면 바로 구매를 레스키리트도 좋을 듯 합니다. FIFA는 한번 사면 일단 100시간은 찍고 시작하기에 호호. 이번 시즌 저는 감독 커리어 모드로 뽕 뽑을 때까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FC24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주셨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얼티밋 모드에서 조금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커리어 모드만큼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안고 시작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게요. 세쭈 뿅뿅.